자, 그렇다면 양팀의 요원 선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알파6 게이밍으로 합류하게 된 아그니스가 기존에는 원래 엔트리 담당이었고 척후대 라인이었는데 아예 연막으로 바꿔줬네요. 이거는 조금 읽은 게 반대로 흘러갔죠. 다시 돌아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너무 쉽게 지금 사이트 하나 진입을 해서. 아 설마 잠시만. 아 잠깐. 아니, 해체 되는데요. 잡았어요. 레이 아니었으면 대형 사고 날 뻔해가지고 이거네. 정말 조금 남았던. 나머지 선수가 이제 같이 교전을 만들었어야 됐는데. 이거 약간 이거 얻어 걸렸는데 첫 발은 그쵸, 첫 발은 걸렸죠. 이게 저희가 좀 이제 냉정하게 중계를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건 좀 얻어 걸렸습니다. 근데 일단 두 명을 가라는 게 너무 희소식인데요. 일단 CSIS 쪽에 벌써 설치가 됐습니다. 레인이 되는 날이에요. 해체도. 이건 진. 완전 인정입니다. 반속이 좋네요 이 선수. 요스까지도 아그네스 한 번 더 잡아줍니다. 자 혼자 남은 건이 가라지 앞쪽인데. 이거 설마 와. 근데 이거 에임이 이거는 건이가 좀 건이가 스펙터를 든 상태에서는 좀 짧은 교전들을 유리하게 가야 되는데. 이런 거 계속 줘야 돼요. 아파요. 그렇죠. 에임에 밀려요. 이거 2대 1. 스트레이트 워페어가 한 명 더 많습니다. 아직 설치 안 됐고요. 한 명 남았어요. 레이 세 명째. 위치를 안다는 게 포인트예요. 걸렸어요. 네, 언더인 거 알고 체력이 양념이 된 걸 알 거라. 아우니. 스펙터. 화려한 개인기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했었는데 보이네요. 마샬 이거 알고. 뒤에서 나오죠. 네, 근데 와우 선수가 뒤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나올 만한 장면이라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. 네. 자 그리고 요스가 일단 무브스까지 잡아줬습니다. 네, 에임이 확실히 안 밀려요. 석 JJ가 오늘 괜찮은데요? 반대로 보면 AC도 사운드가 들리는 상황적인 브리핑 하나 믿고 다 땡기는 스타일이 좀 있어가지고. 이거 진짜. 일단 눈 먼 상황을 연막으로 일단 피했습니다. 이게 빠졌다고 사운드가 안 난 거라서 끝까지 볼 거고. 근데 자리가 너무 좋아요. 인원수 차이가 좀 많아서 이건 연막 샷으로 충분히 갈 만한 숫자거든요. 와 근데 진짜 뭔가 오더가 되게 복잡하지 않지만 이거 좀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 있어요. 자 혼자 남았습니다. 3대 1. 좀 더 보시면은 뭐 이미 레인 선수가 초반 라운드에 많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. 공차로 두 명 밀렸어요. 일단은 일단 시작이 좋았습니다. 아마 있어봐야 들어가는 왼쪽 박스 위에 있겠지란 생각하에 그냥 둘 다 뛰어 들어가다가 퇴근했고요. 확인됐죠? 근데 이제 드론 쓸 때 나올까 봐. 근데 옆에 Z가 기다려 놓고 보면 스킬 뭐 쓰나요? 다 잡고 썼어요. 한 번 더 확인. 공짜로 4명 에이스를 한번 노려봐야죠. 분위기상 좋는데 에이스 오퍼레이터 먹어야죠. 오퍼레이터. 이게 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만한. 월샷? 자 설치가 이미 됐습니다. 알파6 게이밍에서 들어가. 언더라인이 체크가 안 된 시점이어가지고 그냥 다 들어왔네요. 다 끊어줍니다. 보통 이제 언더헤븐에는 한 명 정도가 와우! 진짜 와우! 와우! 진짜 와우! 됐어 이거! 이거를 진짜 언더 투자 없이 저렇게 되는 거 자체가 혹시나 오퍼라든지 앞쪽에 나왔을까 봐 드론부터 지금 이거 드론에 막혔어요? 그쵸 드론에 수풍 막히면은 오히려 좋아! 드론으로 갔으면은 안 됐던 킬들이 나왔어요. 망한 거예요. 그럼요. 자제해준 거예요. 운이는 설치만 하고 가네요. 와 근데 지금 저 장벽의 위치가 좋지가 않았어요. 이미 다 들어왔는데 거의 깔린 거라. 네. 이미 빠져나갔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그 요스의 위치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, 이번 경기는. 네.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. 요스 와요. 요스! 요스! 한 번으로 좋게. 한 번으로 좋거나. 자 일단 장막을 실드 오페어에서 쳐줬습니다. 근데 이거 방금 전에 함정에 걸려가지고 이게 들어갈 순 없었고. 기다려야지 이거. 보니? 공차노까지 이번에는 조금 더 알파6가 좀 좋네요. 와 근데 가장 쉬운 라운드를 쳤어요. 와우가 왼쪽 이거 볼만해요. 이길만해. 과연 와우 되나요? 오잘 내건데. 와우 대박. 와우 아
같은 아스트라랑 와운 줄 알았어요. 예, 어. 예. 어, 거울인 줄 알았어요. 예. 어, 이거 일단 다 예. 들어왔어요. 물론 이제 스킨이 좋아가지고 막을 수는 있어요. 예. 아, 찍어줬네요. 어, 두 명 들어왔어요. 예. 잘 피해주면서 일단 와우 선수와 무브 선수 허로 지금 밀어야 돼요. 무브즈가 계속 자 해미장씨 예. 아 있었습니다. 아, 자 이거. 레인 좋아요. 스킨 한 번 더 페이트타임. 오! 아! 아! 오! 그러나! 야 페이트타임 제가 봤던 이번에는 아예 C사이트 쪽을 빠르게 좀 돌파해 보려다가 스킬에 막힙니다. 어 많은 거 알아도 갑니다. 아, 아 이거 얘 아. 예, 이러면 A로 돌려야 되는데. 아 근데 아그네스가 두 명에. 근데 와우 가디언으로? 야 요즘 가디언 진짜 많이 쓰잖아요. 예 이거 돌려도 돼요 A로. 예 A로 돌려야 돼요. 돌려도 돼가 아니라 돌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아 이제 우정정. 아 장벽을 세워버리네요. 딱 반으로 잘 갈랐습니다. 페인트단 나무가 하나였습니다. 시간은 계속 일단 중력의 샘, 그다음에 페인트탄은 시간 좀 끌렸었고 반해체 되나요? 보완이 됐다는 게 크거든요 일단 1대1 와우! 와우가 잘하네요. 아이디 잘 지으셨네요 진짜. 예. 그만큼 노출된 루트들이 많아서 수비도 할만하거든요 사실. 아 타이밍 진짜 예술적으로 들어오네요 레인 예. 선수. 그러니까 소머가 저길 나갈 거면 교전 나오기 직전에 제트도 같이 나와줬거나 먼저 제트가 시선을 끌고 소머를 끝까지 뭔가 숨기던가 뭔가 돼야 되는데 어 이거를 어, 사운드를 들은 줄 알았는데 에이. 아 에임이 안 돼요. 아 어, 진짜 단순하게 게임을 압도하네요. 네. 연막 끝났어요. 네. 소버 같이 움직여야 돼요. 예, 소버가 먼저 같이 자 한 명씩 네. 놈들이 저기 있다. 자 요스 네. 두 명 아 아니 에임으로 이게 툭툭툭 그냥 요스가 깔끔하게 투자를 했던 차고 라인에서의 힘싸움 덕분에 와 들어왔고 아 잘 속을 썼는데 어, 진짜 잘 싸웠대. 와 안 좋으니까 예 야 그래도 이 정도 쐈으면 거기서 좀 갔겠지라고 옮겼던 게 한 발 더 쐈으면 봤는데 짧게 가기 아 짧게 가야 돼 짧게 와 근데 너무 나오긴 하네요. 예 레인이 뭐 와 이래서 아니 나와도 되네요. 예 예 뭐 제가 너무 나와서 못한다고는 안 했잖아요. 그쵸 그쵸 예, 예. 너무 말을 끝까지 들어야죠. 아, 나온다 이거죠. 예, 예. 너무 나온다. 근데 팩트, 잘 쏜다. 어? 예 아니 저도 이거는 자 이번에는 2대2 또 한 번 근데 이미 이마저도 ASC가 손해를 너무 많이 본 싸움이에요 이미 벌써. 네 아 근데 또 메인으로 들어온 거라 몰라요 이거. 오 큰일 났어. 봐야 돼 봐야 돼. 아, 에임! 아, 아그네스! 예. 자, 수는 같습니다. 어, 아니네요. 어, 근데 이거 트레이드가 됐어요, 일단은. 네, 2대2. 데미장식! 데미장식 있어요. 아, 아, 아 모서리! 아! 아! 아. 자, 일단 헤븐 보고 있는 무브스 선수고요. 아직까지 베이스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. 언더헤븐 아 이겼어요. 적재 이제 레인 급해요. 레인 너무 급했어요 이거. 자 2대 3 상황 이거 살려야 돼. 오! 예 살려야 돼 살려야 돼. 욕심 설마 모자 아, 머리 모자. 아니 모자 머리, 보였어요 머리, 머리. 모자 보였어요. 아군이 한 명 남았어. 모자가 좀 컸네요. 자 뒤쪽 이거 테레 브리핑 됐죠. 테레 브리핑 됐어요. 어디에요? 테레 브리핑 됐어요. 그러면 내가 쇼티로 가티 와 아! 결국에 요스 선수의 아끼지 않았더니 네. 이거 사실 대회였으면 사실 굉장히 무리한 판단이 어 근데 오히려 이거는 레인 선수의 위치 모르겠는데 어, 레인 아, 확인 됐어요. 걸렸네 걸렸네요. 너무 잘 찍어줘가지고 화살이 네. 와 스킬! 어. 와 레인 아니 뭐 페인트한 존댓담이 일단 킬인데요? 같이 가자. 자 공찬호 선수의 칼날 펑포이 3명 일단 끌어냅니다. 4명 와 공찬호 와 보편적으로 양쪽의 척코대들이 스킬을 나눠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. 스킬 관리가 안 됐던 게 아닐까. 근데 요스 때문에 몰라요. 요스 때문에 요스 어 뒤에서 오긴 했는데 일단 요스 에임! 아! 에임이 흔들려요. 아그네스 많이 당황했네요. 그래도 빨리 사냥꾼의 분도 사냥꾼의 분도 준비해야 돼요. 지금 사냥꾼의 분도 둘러야 돼요 지금. 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스테라. 안에 들어와 있는 아스트라가 자, 어, 요스, 와우가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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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레인! 어? 이거 되나요? 이거 몇 명인가요? 3대2 20초 아, 자 공찬호 2대2 아, 좋네요. 연장전 갑니다. 아니 사냥꾼의 분들 왜 눌러야 되냐면 근데 뭐 일단 기다리는 에임이 유리하니까 나머지 어딘지 모르잖아요. 예. 자 아그네스 일단 석재 이제 잡았고요. 이제 불안한데요 이 가장, 시즌 가장 중요한 건 와우예요 와우. 근데 이게 연막이어서 네, 어, 와우가 잘 어? 와우 졌어요? 1대
한번 잘 적고 위치는 알 거예요. 네. 이제 반해체를 해야지만 가능성 있는 시간대라서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일단 돼요. 이거 반해체. 운이가 이겼죠 이거. 네, 시간 안 되네요. 아, 시간 안 되네요. 네. 아, 그대로 너무 영리했어요. 운이가 끝까지 시간을 잘 활용을 했고. 네. 네, 이기려면 그냥 네. 요스가 에임으로 막아야 됩니다. 오히려 이것들을 네. 좀 알파섹스 게이밍에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위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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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
잡을 수가 없었습니다. 오른쪽으로 돌았죠. 이거는 거의. 완벽하게 몸을 숨기고 있었고 사운드도 안 내고 지금 일부러 도와줬던 거라서. 네, 혼자 남았습니다. 알파식스 게이밍. 아, 체력도 없어요. 그대로. 네. 와, 스트레이트 올페어가 승리를 거둡니다. 조금만 더 다듬으면 네.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어, 근데 공찬호 선수가 일단 35킬. 와, 371회. 근데 뭐 안 되던 것들을 공찬호가 만들고 아그네스와 레이가 둘이서 해주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.